키스 비디오 스폰서 바이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전편에서 메인팬 추력이 약했는데 추력 측정법을 바꿔봅시다. 최첨단 저울을 준비하고 멋진 항공모함 이륙 장면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다시 도전. 바람이 옆으로 새나? 바람 바지를 붙여주고 과연 추력이 올라갈까요? Nope. Let's do this. 노즐을 더 가볍게 디자인했습니다. 10만 구독 달성 겸 생일 파티를 즐겼습니다. 바람 불어요. 우와. 짭짤하구만. 세 번째 리모델링한 윙팬 노즐입니다. 무게는 모터에 카본을 씌워 열을 차단시켜줍니다. 아, 서포트 참 쉽죠? 다시 볼까요? 참 쉽죠? 70g.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바닥엔 뭐 없나? 없네. 캬. 뒷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윙팬 노즐 완성. 테스트 결과는 520g? 쇠가 빠지게 만든 건데 주차 삐고. 랜딩 기어는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뜯다 보면 번아웃이. 좋은지만 알았던 카본은 종이처럼 구부러집니다. 일단 PLA 브러스로 고! 모터선도 다시. 몇 개 안 남았네. 이번 환은 정말 칼을 갈아 넣었습니다. 모터선을 좁아 터진 구멍 사이로 넣어줍니다. 살아있네. 납땜? 하, 귀찮다. 에잇, 참 쉽죠? 이럴 땐 라이터가 왔다 왔다. 왜 한쪽 노즐만 있냐고요? Not enough minerals. 돈은 없지만 시공간을 왜곡시킬 줄은 압니다. Now. 참 쉽죠? 하, 귀찮다. 싫어인거. 저도 조엘처럼 날아오르겠죠? 몇 번째고. 리프트 팬 추력 편향 패들도 제거합니다. 다시 도전. 와이파이 텔레메트리 모듈을 구매했습니다.
와이파이 랜 카드도 텔레메트리를 설치해 봅시다. 커넥터를 끼워주 전용 커넥터로 바꿔줘야 하는데 아 귀찮다. 참 쉽죠? 플라이트 컨트롤러 세팅을 무선으로 하기 위해 달아줍니다. 너저분한 전선들도 캬 성공. 스폰서 탄.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PCBWay는 PCB 주문 메뉴가 다양하며 여러분의 제품에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레이아웃, SMT, THT, 플렉서블 PCB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CNC, 시트 메탈 제작, 3D 프린팅, 인젝션 몰딩이 가능하며 다양한 프린트 방식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주문해보세요. 와이파이 랜 카드를 설치해봅시다. 하, 좁쌀만하네. 노트북에 쓰는 랜 카드지만 요즘은 데스크탑 PC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비싼 컴퓨터를 안 다치게 조심히 눕혀줍. 찾았다. 안테나를 설치하고 짜자잔. 맨날 방구석 유튜브 한다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안 갔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멋진 해운대 야경 뷰 보면서 호캉스 즐기며 힐링했네요. 자, 달려봅시다. 메인팬 요 동작 서버 볼 베어링 링키지 작업을 해줍니다. 여유분 배터리를 더 구매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남는 게 없네요. 가자!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비슷한가요? 윙팬 추력은? 전체 무게는? 번아웃을 극복하라.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셋업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현란하게. 내 이럴 줄 알았어. 오! I'll be back.